절연 테이프, 비닐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조금 붙여서 감자.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낚싯줄을 릴에 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릴에 낚싯줄 감는 법 간단합니다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낚싯줄을 릴에 낚싯줄을 감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느낌도 가끔 듭니다. 그러니까 원줄을 100% 거기가 나일론 줄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그 릴을 사면은 나오는 그 설명서 있죠. 거기에 낚싯줄 감는 법 그림이 나옵니다. 그대로 감으면 오케이. 단지 이제 감으면서 그때는 이제 릴의 성능, 특히 이 라인 롤라라든가 이 스풀 모양이라든가 들이 이렇게 좀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요즘같이 역학적인 완벽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감을 때, 최초로 감을 때 줄이 꼬여서 감기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주위에서 감으라 그러면 다 됐어요. 너무 꼬이면 그냥 아예 손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손으로 감는 게 가장 꼬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저도 그렇게 감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역시 확실하게 잘 릴의 낚싯줄을 감는 방법 이게 확실치도 않고 이렇게 제대로 감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릴스풀에 낚싯줄을 감을 때 아니면 이 기존에 감아놓은 거를 아 내가 바르게 감았구나 아이고 내 잘못 감았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통 라인을 감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릴을 낚싯대 세팅을 하고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보통 혼자 감기보다는 둘이서 한 사람이 도와주면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작대기를 스풀에 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나가게. 그래서 그 실을 낚싯대 가이드를 통과시켜도 좋고 아니면 새 낚싯줄인데 조금이라도 덜 손상을 받으라고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감고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헐렁해지지 않게. 그리고 항상 낚싯줄이 이렇게 풀려나가게 세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낚싯줄 공장에서들 참고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덜 꼬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리는 뭐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전 이렇게 이 아래로 나가게 해서 감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렇게 감는 게. 근데 만일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혼자 감아야 된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발로 잡고 이렇게 감는 좀 뭐라고 그럴까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팝니다 요새. 예. 이렇게 어디다 고정을 해놓고 스프를 이 사이에 끼워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서 감을 수 있는 그런 도구도 파니까 뭐 편리합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하면 감으실 때 주의할 점은 좀 헐렁하게 감기면 절대로 안 되고 아우 좀 힘들다. 뻑뻑하게 감기 너무 힘든다 라고 할 정도로 좀 빡빡하게 감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텐션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헐렁했다가 감겼다 이러지 마시고 일정하게 좀 땀을 좀 흘리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감는 게 기본인데요.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새는 원줄로 이렇게 P라인을 감는 경우가 참 많죠. P라인은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스프레 줄을 처음 감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여름하고 겨울의 그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이 지역에서는요. 더욱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1일에 줄을 이렇게 PE라인을 잔뜩 감고 여름에 사용을 하다가 겨울에 영하의 기온에서 노출을 시키면 스풀, 금속이지 않습니까? 차가운 기온에서 금속은 수축을 하죠. 조금 아주 이게 수축을 하는데 이 피 낚싯줄보다는 확실히 많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금속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풀의 직경이 살짝 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낚싯줄은 덜 줄어들으니까 덜 뜨게 돼요. 아무리 빡빡하게 감아놨다 하더라도 신축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피는. 그러다 보니까 덜 뜨는 현상이 일어나서 수풀에 감아놓은 이 낚싯줄 전체가 헐거워져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야외에서 이게 빙빙 헛도니까 이게 왜 이러나? 그리고는 집으로 가져와서 실내로 갖고 들어오면 또 멀쩡해져 있어요. 상온이 되면 수풀이 다시 팽창을 해가지고 낚싯줄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극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낚싯줄을 감을 때 이 스풀 바닥에 이 줄을 감기 전 그 맨 스풀 바닥에 쿠션을 줄 수 있는 좀 두툼한 스티커 같은 그 테이블 하나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산 파워프로라는 PE라인이 이제 좀 요즘은 아닙니다만 그게 처음 수입이 될 때는 그 패키지 안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스티커 같은 그런 두툼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 오케이.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은 굵은 낚싯줄을 300m 이상 감는 스피닝 릴에는 별 문제가 없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즘 민물에서 사용하시는 그 스피닝 릴이나 쉘로우, 아주 얕은 가는 낚싯줄이 딱 뭐 100m, 150m만 감기는 그런 쉘로우 스풀의 릴이라든가, 베이트, 민물용 베이트 캐스팅 릴, 요새 뭐 피네스용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노드, 이게 좀 스풀이 가볍고 얕게 돼 있는 릴에는 그 방법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한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놓는다, 비닐테이프 좀 쿠션 있는 걸 감아놓고 그 위에 줄을 감으면 이게 피가 추운 겨울에도 들뜨는 현상은 분명히 안 생깁니다만 쉘로우 스프레이의 경우에 스피닝 릴의 경우에는 똑바로 원형으로 낚싯줄이 안 감기고요. 이제 베이트 캐스팅 릴에서는 좀 문제가 커집니다. 베이트 릴의 P라인 감을 때에요. 일단 이렇게 매듭을 져놓고 직접 감으려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P라인은 이 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 감겨요. 빙빙 헛돌죠. 아무리 세게 당겨도.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냐. 고정을 좀 시켜야겠다. 그럴 때 뭐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 붙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좀 탄력이 있는 게 좋을 테니까 절연 테이프, 비닐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조금 붙여서 감자.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거 보시면은 쉘로우 스풀이고 이건 튜닝되어 있는 굉장히 가벼운 스풀이에요. 가벼운 스풀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피네스 피싱용이라든가 뭐 계류에 사용한다거나 베이트 릴에서 원투가 되고 이러는 건 이 스풀의 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가볍다 보니까 이게 회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쪽 면에다가 이런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속으로 이제 캐스팅할 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회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풀이 이 진동이 생기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엥엥엥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축을 망가뜨리고 스풀 자체는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일에 제가 피네스용으로 되게 이걸
값비싼 튜닝 스프를 장치를 한 거거든요. 어베일이라는 일본 회사에 뭐 비싼 돈을 주고 망쳐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최신형 릴들은 이런 가벼운 릴, 스프이 구멍 뚫린 스프 같은 것들이 아예 기본으로 장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을 때 이런 테이프를 붙여버리면은 아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릴을. 스풀의 회전 발 밸런스를 깨서 스풀 자체도 망가뜨리고 회전축도 망가뜨리고 또 메이커의 AS 파트 쪽에서는 캐스팅할 때 이 스풀이 떤다는 그런 크레임이 가끔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역시 처음에 스풀의 낚싯줄을 감으실 때 그렇게 한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라인을 고정을 했더라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스풀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안 좋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시적이에요. 그냥 밑줄을 감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어떡하느냐? 이 P라인 이거 안 감기는데, 아, 물론 지금 굵은 P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얇은, 원래 이렇게 굵은 줄 안 써요. 이게 지금 3호인가 4호인가 되는데요. 이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굵은 줄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원래 이런 스프레는 뭐 0.8호라든지 1호, 0.8, 0.6호 이런 거 감죠. 뭐, 그건 어떻든. 그럼 어떻게 감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일반 나일론 줄, 밑줄로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P라인을 연결하시고 감으면 됩니다. 아, 물론, 밑줄을 감고, 이런 쉘로우 스풀이 아니라, 오리지널 스풀 깊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오리지널 깊은 스풀인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나일론 줄을 감겨 있습니다만. 깊은 수풀에서 한 절반쯤이나 3분의 2쯤 나일론 줄을 감고 그 위에다 P라인 더 감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도 테이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낚싯줄끼리 매듭으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P를 그대로 감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테이프를 뭐 매듭자리나 아니면은 밑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한 바퀴 못 감는다거나 해서 하시면은 릴 망가집니다. 회전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방법은 P라인을 감고 싶다. 그렇다면은 밑줄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밑줄을 직접 연결하셔야 돼요. P라인에 직접 연결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시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뭐, 물론, 스풀이 깊어서 밑줄을 이렇게 많이 감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 2500번 스피닝 릴로 무슨 에깅을 가신다, 쏘가리 낚시를 한다 할 때, 아, 0.8호, 0.6호, 100m만 감으면 되는데, 150m만 감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밑줄을 이렇게 많이 감고 그 위에 더 감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겨울이 되든 뭐 어쨌든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쉘로우 스프레도 처음에 P라인을 감으실 때 처음부터 P라인을 감지 마시고 가느다란 나일론 라인을 먼저 스프레에 감아주세요. 고정을 하고 바닥에 한꺼풀 정도. 처음에 묶은 매듭이 덮일 정도로 한 겹 정도? 한두 겹 정도면 되겠어요. 한 20m 될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0.85 P라인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연결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만 뭐 간단한 요 유니노트 있죠? 무슨 전차 매듭이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그런 매듭은 뭐라 그럴까 매듭 후에 그 자투리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어요. 네, 쉘로우 스프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FG노트도 좋고 피셔맨즈도 좋고 조금 뭐라고 저는 루프트루프 그러니까 매일 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루프트루프를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 밑줄의 원줄을 연결하는 거는 뭐 실제 쇼크리다 매는 것 같이 이렇게 매듭 강도가 뭐 필요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편리하신 방법, 자기가 쉬운 방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듭 굵기가 작을 것, 그 다음에 매듭 자투리가 너무 삐져나오지 않는 방법, 이거를 그냥 생각하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아, 요즘 스피닝 릴 중에는요, 그 스풀 바닥에 아예 처음부터 고무 링이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밑줄 없이 바로 P라인 감을 써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